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오늘 이야기 주제는 뭐냐면 항상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던 손목에 관련돼서입니다. 여러분들 손목은 일단 부상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부상을 당할까가 아니고요. 부상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느냐에 초점을 둘게요. 왜냐하면 다치기 전까지는 자기 손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건강한지, 중요한지, 소중한지 전혀 몰라요. 첫 번째 그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모든 운동은 대개는 그립에서 시작돼요. 제가 항상 이제 손목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손아귀를 꽉 쥐는 습관을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목이 꽉 끼는 거 예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힘을 꽉 쥐게 되면 전완근의 근육들이 다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부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저하가 돼요. 구부릴 수 있어요? 힘꽉 주고 구부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말굽띠가 안 됩니다. 손이 아프시면 꽉 쥐세요. 두 번째, 손목 받침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들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바 포지션을 이렇게 손가락 근처로 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손가락이, 손목이 뒤로 젖혀진다는 얘기죠. 젖혀지고 뭐 50kg, 60kg, 70kg의 부하가 가기 때문에 손목 부상은 계속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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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킬 수 없는 만성 통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손목을 안 쓰는 그립을 배우셔야 되겠죠. 불도급일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도 있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립법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손목이 다쳤어요. 이제 골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컨텐츠를 할때 자주 다치는데, 저는 항상 발을 불독 그립으로 잡지만서도 썸리스 그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무술 같은 거 보면 손바닥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 상태에서 쭉 누르시잖아요? 굉장한 힘을 밀수 있지만 손목에는 부하가 하나도 안 가요. 손가락 끝으로 가는 게 아닌 손목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꽉 쥐을 필요가 없어요. 되고 손가락으로 지그시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썸리스 그립처럼, 아니면 불독 그립처럼 뉘어주시고 좀더 하위 포지션을 잡으신 다음에 그립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손가락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다쳤기 때문에 저희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운동을 하시면서 손목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들지도 못하는데 여기서부터 손목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전완근이 딸리면서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 모습이야. 어깨에 모빌리티가 안 나오는데 굳이 마랑이 하는 로우바 하겠다고. 말 중에 왕이라네 하시면서 로우바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분 진짜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내가 많이 바꿔줬는데. 손목은 항상 버티컬 또는 호리즌털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팔꿈치도 그렇고요. 도움 주는 것은 바로 뭐다? 손아귀 힘 혹은 전완근의 힘. 무의식적으로 항상 꽉 쥐는 습관을 지우시고, 나중에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뭐 팔운동을 먼저 하셔서 전완근이 먼저 에너지가 소비가 다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운동을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전완근 먼저 쓰이는 운동을 뒤로 빼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도움되는 것은 이제 뭐 보호대예요. 저는 보호대 예찬론자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호대를 차고 다니는 건 절대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보호대는 친구로 만나지만 떠날 때는 원수로 떠난다는 말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에 필요할 때 이제 에이드인데, 이게 타입4인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 제가 하고 다니는 게 뭔지 알아셔야 되니까. 되게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감는 거잖아요. 근데 이한 번만 감는 것들은 고정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단일적으로 스판 기능이 있지만 먼저 크게 덮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두번 고정이 되는 이런 더블 락킹 기능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좀더 고정력을 늘리시려면 대각선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크로스로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항상 보호대가 답은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손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손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치시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게 되고, 또한 재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낮추시고 그에 맞는 운동과 그리고 컨디션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시고요. 그다음에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대 좀 차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스트랩이든 고무줄이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보호대를 차시고, 그리고 보호 스크랩을 차시고, 재발당하지 않은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로발.
to feel your power. You changed my voice, you locked it in and put out any fire.